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속죄소와 떡상과 등대 양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최고봉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밑에 또한 고봉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고봉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로마 3장 21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 용서받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를 사람이 알아야 되었던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보여주시고 예표로 하신 다음에 완성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막에 관련된 겁니다. 이 죄가 뭐냐? 이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럼 죄가 용서받는 거냐? 이게 성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이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속죄소 사이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속죄소가 의미를 알아야 돼. 왜 거기에서 말씀하신다고 거기에서 만난다고 했을까? 번제단에서 만나면 안 되고 떡상에서 만나면 안 되느냐? 왜 법궤 위에 있는 뚜껑 그 속죄소에서 만나게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나와서 성막에 두 번째로 성소에 나와서 떡상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있는 등대 앞에 있는 이제 향단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양쪽에 있는 거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 일곱 금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의 중요성 이것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 증거궤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속죄소 부분을 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소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떡상과 등대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궤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렸죠. 뒤편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성막 안의 모습이 있죠. 그 여기 조그만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데 이게 그 지성소라는 데입니다.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날개로 펴고 있잖아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가 20규빗 20규빗입니다. 똑같습니다. 20규빗 20규빗 이렇게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 앞쪽으로 와가지고요. 앞쪽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성소 부분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은 그 일곱 금 촛대가 있고 저쪽에 반대편을 보게 되면 떡상이 있죠. 휘장 앞에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꿰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꿰고 그 꿰체를 들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것이 그룹을 그 장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룹은 천사인데요. 날개를 펴서 서로 간에 날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그룹이 앉아있는 그 바닥 있잖아요. 그 바닥은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 이 법궤의 뚜껑이
뚜껑을 들려면 이 그룹을 잡으면 같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덩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오늘 공부해야 될 속재서인데요. 속재서 넣으면 두 그룹 사이의 뚜껑 윗부분 이 부분을 속재서라고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윗부분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재서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재서는 어떻게 만드는 것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17절 순금으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에는 동쪽에서 문이 있습니다. 50규빗이 이제 그 큰 그 저쪽은 100규빗인데요. 50규빗인데요. 50규빗에 30규빗이 문입니다. 근데 그쪽이 동쪽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좀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금 등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보이고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거든요. 노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법궤를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법궤는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을 조각목이라 하는데 그 나라에 아카시아 나무인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제가 아카시아 나무를 좀 가져오려고 가서 내가 꺾어보려고 했는데 꺾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 그냥 까죽이 질겨요. 가죽이 나무도 아주 바늘은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냥 왜 사막에서 사는 나무라 물 없이 사는 그런 게 물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단단한 아주 깡깡한 뭘 생각하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마른 것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마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썰어보셨어요? 마른 거 안 마른 것은 물 있는 것은 그래도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말라버리면 아예 안 들어가는데 꼭 마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만드는 건 단단함입니다. 아주 단단하네. 아주 단단해. 그래서 이것이 거기다 금을 입혀보면 천년이고 몇천년이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것,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재소는 아예 금덩이로 만듭니다. 금덩이로. 아예 금으로 만들어요. 금덩이로. 금덩,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거기다. 순금으로만. 왜 그러면은 이 순금으로만 만드느냐. 순금으로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도 있고 순금으로만 만든 게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것은 이 속재소 뚜껑입니다. 이 뚜껑은 순금으로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게 될 이 분향, 일곱 금 첫대 있어요. 일곱 금 첫대.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도 순금 한 달란트 34kg 3000세겔로 이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 3000세겔의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노동자가 6만 명이 일할 그 6만 명이 벌어서 받을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되는 34kg의 이것으로 이 그 순금으로 돼 있는 일곱 금 촛대를 만들어요. 사람 높이 정도 만듭니다. 높이가 그 정도 커요. 가지가 양쪽에 세 개씩 나와서 한가운데 하나씩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기 하잖아요. 나중에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은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힙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물두멍은 아예 노수로만 만들어요. 물두멍은 노수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노대다가 노시 아니라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혀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노수로 만드는데 나무에다가 노시 또 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금으로만 만든 의미가 뭐냐?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표시할 때는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거기다가 조각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이 법궤를 공부하거나 또는 이렇게 성막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금하고 아카시아나무, 조각목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조각목은 인성,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이 인성을 우리 인간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영역.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인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영역이 있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한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분향단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과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떡상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게 되거든요.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거기에 좀 들어갔을 때는 조각목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속죄소 뚜껑은 완전히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보게 될 이 일곱 금초 때도 완전히 순금인데 일곱 금초 때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자,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이것은 법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것이고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룹이 속죄소의 손잡이라고 할까? 그룹이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이 두 그룹이 이걸 들 때 들 때 그걸 잡으면 같이 한 덩이로 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20절,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이거 원문입니다.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이렇게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상도인데요. 상상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날개가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를 덮어야 되니까 완전히 딱 안 보이게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상도인데 이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덮으며 그들의 얼굴들을 서로 마주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여 지금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죄소 궤 위에 아니 속죄소를 궤 그 법궤 위에 얹어야 한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뚜껑인데요. 이 뚜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뚜껑이. 왜 뚜껑이 중요하냐면은 이 법궤에다가 속죄소 뚜껑으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게 뭘 집어넣냐면은 율법의 두 돌판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아직 안 줬어요. 그 두 준다고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올라오라 하면서 지금 이 성막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게 되면 이것이 도덕법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될 거예요. 이걸 안 지켜서는 지옥 갑니다. 이거 안 지키면 회개의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게 될 텐데 뚜껑을 덮으라. 속죄소란 말의 원문은 덮는다는 말에서 왔어요. 덮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벌하려면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는다면 마귀를 벌할 수가 없어요. 상줄자를 상주고 벌줄자를 벙줘야 되는 것은 마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산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은 혹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둘러보고 없으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면 법이 없을 때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먼저 도로를 깔고 신호등부터 설치해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가면은 위반입니다. 교통 만약 경찰이 있다면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법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법으로 제재가 된다고 말해요. 제재가. 그래서 인류가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기를 내버려 두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요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마귀에 속한다. 이걸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반드시 마귀에 속한 너도 같이 마귀가 받을 형벌을 받게 되니까 받지 말라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은 결국에 우리도 정죄게 되는 법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만들라는 것은 율법을 덮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시겠죠? 이 배려인데 이 속죄소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속죄소 뚜껑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죄소에다가 1년에 반드시 한 차례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넘어갑니다. 이게 속죄일 제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지성소에.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보게 되면은요.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볼까요? 피를 뿌립니다. 네, 피를 뿌려요. 어디다 피를 뿌리냐. 자, 1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14절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11절부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 대상이 들어갈 때는 먼저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게 되면 그 향이 둘째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향연이 가득하겠죠. 하얀 그런 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향연을 먼저 이렇게 날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연이라는 것은 그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로 증거교회의 속죄소를 가리게 거기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숫송아지에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라. 그래서 이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이것을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거기다가 뿌리기 위해서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 돼서. 근데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이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항상 뿌려야만이 피가 결국에 이 속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해 주는 그러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이 뚜껑을 안 낸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뚜껑을 안 여는 것은 피를 볼 때에 지나간다 하듯이 그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이 대지상이 제물을 드리죠. 숫송아지를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림으로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뚜껑을 안 여시고 안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 피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로서 주님께서 피를 대신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 그것이 속죄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서라는 건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해요. 다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17절을 봅니다.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어디 있잖아요. 속죄서를 만들되. 그런데 그 속죄서를 주석 아니 각주를 밑에 한번 봐봐요. 3번이라고 돼 있죠. 각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과 성막 출애굽 25장부터 40장 그다음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완전한 이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법을 요약해 놓은 거 있는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예비한 첫 장막은 성소죠. 그 안에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왜 은혜의 자리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속죄자 당신이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가지고 지성소 법궤 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서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가 있으나 죄 없다 일컫는 칭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인데 여기는 원래는 어떻게 심판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 심판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정죄되거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예요. 왜 진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꿨다 너희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막 몰아내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비둘기판을 막 쫓아버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를 그 나중에 그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3년을 포위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을 파괴하는데 법궤를 못 찾았어요.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법궤가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뭐 부채하게에서 많은 그런 그 채널이 이 법궤를 찾아서 이것을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요. 그 유대인 학자들과 과학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니까 이 법궤가 없어진 때를 추정이 됩니다. 어느 때가 추정이 돼요. 언제 추정이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지난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죠.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최고로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대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3대 왕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그 아들 므낫세는 바알신 섬기죠. 성전에다가 아세라상까지 갖다 놓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요. 뭐 자녀들을 그 몰록신에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벨 짓을 다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온통 우상숭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톱으로 써서 죽여요.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서. 히브리서 보면은 톱으로 그 믿음을 지켰는데 톱으로 켠데도 있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므낫세가 죽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에요.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사포로 쐈다는데 한 방에 날아갔지만 톱으로 썰으라고 했으니 대단합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그렇게 잔인한 왕인데 아버지의 기도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기도로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제사장들이 이러다가는 반드시 이 성소는 파괴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힌 이 왕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생각해서 이 경건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요.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이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데로 옮겨요. 예레미야 동굴. 예레미야가 가서 기도했다는 동굴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동굴이 어디냐면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골고다 언덕인데 이 골고다 언덕 아래에 예레미야 동굴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동굴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옮겨놓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정오 때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잖아요.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잖아요. 어둠이 임했다가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면류관에서부터 몸에 흘러내려가지고 이 그 십자가로 고이게 되는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요. 무덤에서 뭐 열려가지고 뭐 나왔다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이 골고다 언덕의 바위가 쪼개져요. 쪼개져가지고 이 그 타이로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바로 밑에가 뭐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동굴이었고 그 예레미야 동굴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법궤서 위에 속죄소의 피가 떨어진 것을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찾아냅니다. 그것을 천사가 가르쳐줘가지고 1984년인가 얼마에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하는데 안 찍혀져요. 사진을 찍어도 안 찍히고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게 그 간증을 하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피를 조사를 해요. 그 피를 조사했더니 모계의 피만 있지 남성의 Y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여성의 모계의 피만 있다는 것이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동안에 이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전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송아지의 피를 거기다 뿌렸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속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그 속죄에서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 피를 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이것이 속죄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해 그 긁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날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론 와이어트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져서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누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예, 피의 효력은 두 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룰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율법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거기에서 안 만나고 다른 데서 만난다면 죽었을 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 보고 우리를 만나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럽습니다만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함을 얻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덮어서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게 해주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고 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 다시 25장 22절로 넘어옵니다. 22절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자, 조금 더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영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23절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제일 바깥이고 혼은 그 중간이고요. 영은 깊숙이 안에 들었어요. 육체는 뭐 바깥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혼이라는 것은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데요. 마귀는 어디에 들어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마귀의 죄된 본성은 육체 속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혼까지는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영은 못 들어옵니다. 영은 누구만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에다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걸 합치게 되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그래서 영혼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영은 사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고 우리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 영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할 수 있냐? 마귀가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또 죄된 본성이 있는 육신에 드리지 말고 내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영을 접촉하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늘 육체를 접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전히 죄된 본성의 욕심만 가득 차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요 봉사라도 안 합니다.
그 육체의 본성이 있으면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도를 누리게 이제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에 우리에게 속하게 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천국 간다는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죽게 되면은 뭡니까? 육체는 흙이 되러 가버릴 것이고 영만 사는데 혼이 이제 육에 붙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영에 뿌려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을 위해서 피로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게 되어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영을 사용했느냐? 예배하는 자가 영을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때도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을 항상 사용합니다. 항상 계산하고 있고 항상 감정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영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죄된 본성에 따라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영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영으로 오신다 아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